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살자 TV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풍란소의 단엽을 가지고 수석에 붙여서 난석구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물은 공업용 순간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는 어느 문구점에 가더라도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순간 접착제입니다. 이 접착제 말고도요, 식물 전용으로 나온 그 순간 접착제가 있는데, 그런 식물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도 되고요. 근데 식물 전용 접착제는요, 우리가 주변에서 구하기는 힘들고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문구점에 가면은, 공용 순간 접착제를 파니까, 이걸 사용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끼. 이끼는 나중에 난을 붙이고 나서 어느 정도 수분 유지가 되니까 이끼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난이 풍란소염 단염 옥분방이라고, 그리고 붙이기 전에 이 뿌리를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말려줘야 됩니다. 물기 하나 없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붙여줘야 뿌리가 건강하고 수석에 잘 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수석은요, 떡산 초고석입니다. 이 보시면은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이 개임도 맞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형태가 지향제석 절벽의 어떤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석구석을 만들기 그건 그런 어떤 형태의 수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개임이 많이 나있고요. 여기다가 뿌리를 좀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도록 개임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보시면은 주름이 많고요. 이게 완전히 물돌입니다. 백산 속에서 물돌이기 때문에 수모도 잘 되어 있고요. 정말 나를 붙이기 좋은 수렴 수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수석도 물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처음에 이 수석을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할 때 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나를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에 전부 다 이 기름을 다 집어넣을 했습니다. 한쪽도 뜨거운 물에 구워주면은 칠해져 있던 기름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퐁퐁으로 씻으면 안 되고, 퐁퐁으로 씻으면은 기름으로 씻으면은 마늘 붙이고 나서 어떤 그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퐁퐁이라든지 비누를 사용하지 말고요. 뜨거운 물로 싱크대에 뜨거운 물로서 적응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난을 가지고 한번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 풍란 소유 단엽은요, 일반 소유과는 다르게 이 뿌리가 굉장히 가늡니다. 굉장히 그 가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엽의 특징이고요. 옥근강이라고 합니다. 풍란 소유 단엽 옥근강. 자, 그럼 먼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붙이면은 그렇게 순간 접착제를 많이 바르지 않고도 충분히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포인트를 또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 수석의 형태가 기한계에서 절벽의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벼락 끝에 착심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작성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 포인트를 여기 지금 찾아봐도 포인트가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난을 붙이기도 쉽고요. 여기다가 제가 탈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뿌리가 페임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 풍란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고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한 네 가닥 정도가 있는데요. 네 개를 순간 접착기를 붙여서 잡수려놓고요. 이 뿌리 하나만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에 순간 접착제를 묻혀서 수석에 고정을 시킬 때는요, 절대로 통으로 바로 뿌리에 순간 접착제를 묻히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순간 접착제가 많이 나와서 수석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플라스틱에 순간 접착제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쑤시개를 사용을 하여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뿌리를 수석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붙이면은 이 남뿌리에도 아주 소박만 묻혀가지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뿌리도 안성하고요. 또 수석도 건적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쑤시개를 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나머지 뿌리는 순간 접착제를 구태여 바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 부분은 이끼를 가지고 덮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밑에는 자동적으로 배임에 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끼를 덮어주면 되니까 따로 이 붙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마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가 한쪽 방향으로 나있기 때문에 수석에 붙이기가 쉽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풍란이 다른 모습으로 연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연출을 해봅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연출을 한번 해봤지만 연출이 잘 안 나와서 다시 빼내어서 원래대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연출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중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풍란 뿌리에 발라서 나머지 풍란 하나도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뿌리가 수석에 잘 붙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끼를 가지고 뿌리 주변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끼를 붙일 때는요, 핀셋을 가지고 뿌리 부분에 이끼가 잘 착성이 되도록 핀셋으로 구석구석 잘 눌러서 이끼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끼를 뿌리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끼가 풍란 뿌리에
구석구석 잘 찰성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잎이가 뿌리에 잘 찰성이 되도록 스프레이로 전체적으로 물을 한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북난서역 옥금강 단엽을 가지고 덕산 초코석에 찰성을 시켜서 석부장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곧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